안녕하셨습니까? 금년 불기년도 아시죠? 부처님, 지금 우리가 오신 날은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불기년도를 2563년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열반을 기준해서 불기 2063년도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바스에게 오신 날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부처님이 탄생한 그, 날짜가, 지금 아시아권 그 불교를 하고 있는 나라마다 다 틀려요, 지금. 다 틀립니다. 일본하고도 우리나라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불기 년도는 부처님이 이제 80생을 살았잖아요. 80생을 돌아가신 날 기준에, 열반에 드신 기준날로 해서 지금 2563년도예요. 부처님 이 사바세계 놔두신 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정확하지 말고 계셔야 되고, 화요일 날 보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생애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 도솔천 내연궁에 계시다가 이제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오시는 그 부분. 어머님 마야부인이 이제 꿈을 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몽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교수님이 잘생기시고 인상도 좋은데 자꾸 본인 스스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서, 아니, 나는 그 여기 앞에 쓰지도 말아야 돼요. 인생이란 인상이 더럽다는 소리만 들었거든. 조폭, 뭐, 깡패,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태몽을 대부분의 어머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다 꿨을 겁니다. 그 태몽을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실 때에 신상아를 코끼리 여섯 이빨을 가진 상아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우주의 근본 본래의 자리에서는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세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색을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신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색. 근데 이 물질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청정백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은 도솔천 내연궁의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이미 성불을 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초월하신 분이야. 그래서 청정백색을 코끼리로 이제 표현했는데, 코끼리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행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코끼리를 바로 그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행과 지혜로서 중생을 교활하겠다는 그 여섯 이빨은 육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도를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진짜의 그 부처님은 온 적이 없어요. 간 적도 없는 거고. 온 적이 없고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도리를 일러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모르죠? 입으로 지금 반야심경에서도 태어난 거 죽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스스로는 지금 모르죠? 못 느끼죠? 그 도리를 일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본래의 그 부처라는 자리에서 보면은 온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멸한 적도 없고 하니까 불생불멸을 그랬잖아요. 그게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역시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도리를 일러주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게르빈이 동산에서 그 태어나실 때 그 장면도 태어나면서 한 손은 하늘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말 뜻을 보게 되면은 이미 깨달아서 늘 깨달은 분이니까 여기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굉장히 그 상이 강한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은 깨달은 눈으로 비춰보니까 우주는 하나야. 그 하나를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오고 가는 것도 없다는 그런 차원에 보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가 이 우주 공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가. 왜냐, 그 자리는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물질이 아니니까. 천상처 유아독존이라는 그 표현은 그 하나의 마음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옆구리 태어났단 말도 이제 중도를 표현한 거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7번씩 걸었다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은 우리가 윤회하는데 네 가지 몸을 받아서 윤회를 하거든요. 난생, 태생, 습생, 하생 이렇게 그걸 동서남북을 표현했고 7보시 걸었다는 얘기는 육도를 다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7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생사 문제를 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미 석가모니라는 분은 이미 과거생에 당신 스스로 그 법화경에서는 당신은 30겁 전에 이미 깨달았다. 성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솔천 내원공에 지금 누가 계셔요? 도솔천 내원공에. 미륵 보살이 지금 거기서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 역시도 이제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또 내려오실 겁니다. 지금 도솔천 내은경에 계시는데, 원래는 전번에 이제 그 교수님이 연동부처님 얘기를 그 하셨는데, 원래는 출가를 미륵부처님이 훨씬 먼저 하신 분이에요. 출가. 예. 그분이 한 10겁을 먼저 출가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왜 그 연동부처님이 석가보살하고 동시에 태어난 적이 있어. 석가하고 미륵하고 동시에, 동시대에 태어난 적이 있어요. 같이 수행을 할 때인데 이 미륵이라는 분은 굉장히 지혜는 총명하신 분인데 깨가 장기를 많이 불어. 행이 부족해요. 행이. 그래서 연동부처님이 후계자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는 연동부처님 신통술로다가 쫙 정상까지 딱 올라가. 신통술로. 근데 그때의 미륵이나 석가는 그런 신통력 능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스승이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묵묵히 산을 타고 올라가. 근데 그 미륵은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하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가요. 가질 않아. 근데 석가보살은 그때 보살 때니까 그냥 묵묵히 촤악 올라가요. 9분 동선, 10분 동선 가까이 갔는데 그 연동부처님이 좌정한 그 모습이 막 광채가 막 붙이는 거예요. 광채가. 거기서 발을 한 발짝 들어 올리는데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 감탄을 합니다. 거기서 외친 것이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식의 영무비 세간수유하진견 일체의 무협을 여불자
이 개성을 읊는 상태로 한 발짝 들은 상태로 주야 7일 동안을 그 개성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는 좀 그때 당시 부족했지만은 내가 석가에게 먼저 수기를 먼저 내려놓겠느라 이렇게 수기를 거기서 내려줍니다. 미륵은 그만치 엄청 늦은 거예요. 잔기를 보고 행위 부족했으니까 지혜는 뛰어났는데 행위 부족하니까 생각으로만 헤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일화들이 이제 본생경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일화들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의 삶에 대한 그 본생경이라는 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도 역시 이게 행위 뒷받침이 안 되면은 생각으로 해서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그래서 한 5분 동안 나를 찾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렸죠? 혹시 주무실 때 하고 계시는 분, 주무실 때. 네 분 밖에 없네. 잘 올 적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시오. 왜 사나? 왜 사, 내가 왜 밥을 먹고 왜 사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법 만나기 어렵고 사람 못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냥 불교대 왔다 갔다 하고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이게 그 불법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지에서 말하는 본래 생각 이전에 오고감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았을 때 그때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요. 그게 법이지. 뭐 부처님을 보고 떡 올린다 가지고 그분이 뭐 눈 한번 깜빡하나? 그냥 자기 그냥 개인적인 복을 짓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불법 만난 게 아니에요. 뭐 천생행이 온다고 불법 만났나?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지 뭐. 그냥 부처님께서 불법 만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 5분, 3분간만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진하다가 이 죽빛으로도 그냥 확 깨쳐야 됩니다. 깨치는 데 있어서는 공식이 없어요. 그냥 정진하다가 어느 날 천둥 치는 소리 듣고도 깨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옆에 방귀 소리를 듣고도 깨치는 분이 있어요. 공식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있게 되면은 밥 숟가락 들다가도 깨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다가 다섯 번째 인도 조사 가운데 다섯 번째 맞습니까? 우파국다요? 우파국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으네요. 네 번째.
제4주 우파국단은 20세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화하여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치후에 미묘한 진리를 찾아 출가할 뜻이 간절한 향중이라는 장자를 만나서 그에게 물었다. 여기서 이제 향중이라는 분은 아주 출가하지 않은 분이에요. 제가자입니다. 그대는 몸으로 출가를 하려 하오, 마음으로 출가하려 하오. 몸이나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요? 출가라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곧 마음이 생멸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향상하는 도인 것이니 여러 부처님들 또한 향상 하십니다. 마음의 형상이었고 그 본체 또한 그렇습니다. 그대는 크게 깨달아 마음이 저절로 활짝 열릴 것이니 불법성 삼보의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파국타 존자는 향중을 머리를 깎아 출가시켜 구직계를 주고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출가를 이 향중이라는 분은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출가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분 같아요. 우파국타라는 분께서 이 향중이라는 분을 이렇게 물은 부분이 이제 지금 있는데 그대는 몸으로 출가를 하려 하오, 마음으로 출가하려 하오. 이렇게 물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도 출가를 다 하신 분이죠. 출가. 집에서 시덕적으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출가를 할 때 시어머니가 너는 오늘 그 시댁으로 출가를 하게 되면은 너는 그 집 귀신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출가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결혼을 하면은 친정 쪽으로 다시 붙어. 요즘은 그래,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의 질서가 이 지구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지구의 흐름이 지금 깨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환경 속에 살려는 우리도 마음이 뒤집어진 거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농담하는 말로 이 하늘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 지금 하늘은 다 공기로 오염돼서 누가 살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땅값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랬어요.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땅을 의지해서 생명이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그 주부가 어떻게 땅을 잘 읽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또는 망가지는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제가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집안을 살림을 맡고 있는 부인을 아내, 아내 또는 안해, 안해. 그 집안을 안해라고 했을 때는 태양과 같이 집안을 맑히는 역할을 아내가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해.
근데 아내는, 아내자는 집안을 역시 또 형제들 우애뿐만 아니라 집안의 한몫을 편안하게 이끄는 분도 역시 아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의 업이 더 무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은 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가요. 그 저는 우리 어머님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꼭 그건 아니지만 요즘은 그 젊은 세대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97%가 남녀가 평등하다. 이렇게 요즘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청소고 밥이고 뭐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애도 그런가요? 예? 똑같잖아. 스스로 여자분들 다는 아니지만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꼭 남자한테 시키려고 그래요. 알아서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집에 여러분들이 따님들이 계실 때는 음식 만드는 거, 고추장 만드는 거, 된장, 김치 담는 거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서 이 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보냈어도 그 친정어머니가 불안해. 그러니까 멀리 안 보내. 같은 동 아파트에 살으라고 그래요. 못 가르치는 거 뒤늦게 이제 그걸 챙겨준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집안의 가풍을, 시댁의 가풍을, 아이들이 그 시댁에 자라나면서 가풍을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없어요. 개인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 닦을 시간이 없어. 이것저것 시댁까지 신경까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도 닦을 일이 없어. 도 닦을 일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세. 근데 분명한 것은 금생에 안 닦고 나면은 다음 생에도 또 똑같아요. 이제 다음 생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하늘이 다 썩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숨 쉴 수가 없는 데서 태어나요. 그래서 미륵경에 보면은, 나는 미륵 화생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수명이 자꾸 줄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수명이 10세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10세. 예. 근데 그만치 우리가 먹거리가, 물이나 또 토양이나 이 공기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대요. 그렇게 바뀐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의 그 신선한 공기나 아니면 음식분별 오염된 걸 먹기 때문에 아기가 태중에서 이 늙은이가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늙은이가 돼서. 예. 바로 늙어서 태어나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은 10세를 넘기가 어려운 때가 온대요. 이런 얘기를 벌써 한 20, 30년 전에 들었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 이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금생만 지구에서 살고 떠날 생각입니다, 지구를. 예. 네. 따로 오실 분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저 가볍게 하셔야지 따라올 수 있어요. 무거우면은 내가 다 못 데리고 가. 부지런히 정진해서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가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날 젊은 신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뭐 아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절에 들어온 경우였는데, 지금 젊은 신도들은 그 왜 출가를 했는 그 목적이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목적이 없어. 요즘은 그렇게, 출가를 했다고 하면은 내가 출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출가를 한 목적이. 그 목적이 있어야지 부단히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목적이 없으면은 내가 편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그냥 살라고 그래. 출가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절쪽에 있으면은 다 시즈물로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시즈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시즈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갚는다기보다는 출가를 한 목적이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깨달음이 부처리 나가는 게 그 시즈 은혜를 갚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열심히 시즈물을 의지해서 도를 깨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 법을 일반 재계한테 펼쳐야 되니까 그게 시주의 은혜를 갚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털끝만 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짜는 절대 없어요. 공짜라는 거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지의 인도조사 가운데는 제가 자했던 분들이 부처님 법을 잇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전시관에도 나왔고 오빠국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분도 역시 향중이라는 분도 이게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근기를 보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과거생에 스승한 근기가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괜히 그 상자 잘못 떠놓으면은, 그 전에 종정을 하셨던 스님이 계셨어요, 종정을. 근데 그 상자분이, 맞상자가 괴산에다가 콘크리트 건물을 2층으로 크게 지셨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그 건물 지면서 자기 은사 스님이 오시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잘 이렇게 방을 해놨어요. 근데 자기 은사 스님은 그때 당시 종정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자분이 그 건물을 지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됐어요. 대출을, 그것도 10억 이상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딴에는 자기 은사 스님이 종정이니까 신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도들이 없으니까 그 10억이 넘는 돈이 당신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보살님 입으로 이름을 했어요. 보살님 이름으로. 신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신도 분이 그 지형이 되다 보니까 집안이 그냥 파탄이 나는 지형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 못 갚게 되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정말로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몰래 그걸 또 모르는 분한테 돈을 큰 돈을 받고 그냥 넘겨서 날라버렸어요. 외국으로. 베트남이 그쪽으로다가.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가 그때 종정으로 계실 때니까 그 충격받아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큰 스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상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 어머님들도 아버님도 자식 하나 잘못되면은 그 절단 나는 거예요. 예, 평생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라는 것이 지금 한 가족의 인연이라는 경우도 뭐 과거생에 수 없는 인연을 통해서 인연이 계속 엮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과거 일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의 부인, 지금의 남편도 성격 좋다, 그렇지 않다? 그 성격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탓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출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 왜 출가를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지감치 이 불법을 만난 분들은 차라리 내가 출가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차라리 스님이 출가를 했으면, 승려가 됐으면은 지금쯤 내가 공부가 많이 됐을 건데, 이런 아쉬움을 토라는 분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없죠? 예? 있어요? 그럼 오늘 세우셔. 다음 생에 내가 반드시 머리 깎겠다. 예? 오늘 꼭 세우면 됩니다. 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지금 목적이라는 건 그게 내가 개인의 원력에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 그냥 아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은 왜 의미가 없는 거라면 갈 것도 몰라. 원력이 없으니까 업력대로 살아가. 지은 업대로. 고통의 연속이지. 그래서 여기서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대는 몸으로 출가를 하냐. 머리만 깎으면은 그냥 생각이, 마음이 출가할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삭발을 하면 그건 몸으로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조계종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불교가 탄압을 굉장히 많이 일본인들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조선시대부터 이제 탄압을 받았던 경우인데, 주지를 하려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근데 그때 그래도 부처님법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선악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선악원. 만공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이제 추기돼서 비구로 그래도 주지를 우리는 하지 말고 수행 위주로 가자. 그때 당시에 큰 사찰 본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체성들이 다 주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자유당 시대 때에 이때까지도 대부분이 큰 사찰은 대처성들이, 태구종 승려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지금의 마곡사가, 그때 만공스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만공스님. 그게 어떻게 해서 만공스님이 마곡사에 계시게 된 거냐면, 그 주지가 거기 살던 대처성이 뭐 헛간을 진다고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싹 펴서 이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속이 된 상태야. 그 누가 마곡사의 주지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그 큰 스님이 주지를 하게 됐던 겁니다. 만공스님이. 그때 당시에는 30일 남북이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그때 총본산이 30일 본산이 있었어요. 총독부에서 회의를 하면은 30일 본사 주지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도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산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갖다 그 풍수하는 분을 앞세워가지고 명당에 혀를 끊는다고 쇠말뚝을 다 박아놨잖아요. 쇠말뚝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공스님이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독부의 그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구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고 대한민국의 명당의 혀를 다 끊어놓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하니까 그 총독부의 그분이 발발 떨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말을 하면 바로 그냥
끌고 갈 텐데도 만공 스님이 워낙 그 막 눈빛이 빛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 청덕보가 기가 꺾여가지고 일제 강점기 지나서 바로 이제 자유당 시대의 그때 당시에 이승만 씨가 원래 장로였잖아요, 장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시고 이제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의 경기도 그 무슨 절이야 그 절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기저귀가 막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웬 저리 기저귀겠냐 그러니까 아 여기는 결혼한 스님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니 출가한 그 중돌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묻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어준 경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저 결혼했으니까 승려가 아니다. 승려가 아니니까 떠나라 이게요. 절집에 떠나라. 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조계종하고 태우장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게 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때의 수적으로 조계종 승려는 한 300명 좀 됐고 그리고 태구종 승려들이 그때 7,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도 게임이 안 돼. 사찰 매일같이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에 띠 여기다 만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싸우지 말고 우리 큰절 몇 개나 그냥 접수하고 말자. 우리 뭐 수행만 할 것만 있으면 되지 뭘 하고 싸우냐. 근데 그때 당시에 청담 스님이 총무원정을 하실 때인데 강력하게 싹 뺏어야 된다 그래. 대차승도는 싹 밀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국절임이 쪽으로 싸임 붙은 거예요. 이게 수적으로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김두환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분이 똘마니들이 있었거든. 똘마니들을 끌어다가 머리를 깎아놓은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에 출가할 분들이 아닌데 저를 뺏어놓고 나니까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 혼자를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깡패가 거기 따르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김도환 똘마니들이 그때 당시에 상당수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계종이 깡패 집단이라 이런 말 나온 게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현재는 우리 조계종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대처를 강요한 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만해 스님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그래 바른 소리 한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계종에서는 만해 스님을 스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머리 깎은 처사. 머리 깎은 처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계종 같은 경우에 공임사에 그 계셨던 큰 스님이 총무원장을 임시렇게 맡을 때까지만 해도 태구종 스님들을 스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머리 깎은 처사로 불렀지. 그분들은 결혼을 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분들은 몸으로만 출가를 했지 마음은 출가를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묻는 거예요. 몸으로 출가한 것이냐. 몸으로 출가한 거든 외형적으로는 머리 깎아서 수행자같이 보이지. 근데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 몸만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그대는 몸으로 출가를 하려 하오 마음으로 출가하려 하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으로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출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출가를 하신 분이니까 출가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출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 향종이라는 분이 대답을 한 거예요. 몸으로 출가를 한 것이냐 마음으로 출가한 것이냐. 저는 몸이나 마음으로 출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답이 이미 이분은 근기가 스승한 경지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부처님은 온 적 없고 간 적이 없다는 말 것처럼 이분도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분한테는 과거생에 공부를 한 경지에 보면은 본래가 이미 출가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왜냐면은 여러 무리는 이 경계까지 끌렸기 때문에 출가를 못한 거고 이미 경계를 초월한 사람은 이미 출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래의 불성자리는 이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출가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도 죽음도 없다. 그러니까 출가한 적도 없고 출가하지 않은 적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부처님 오신 그 뜻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불생불멸을 도리를 일러주고 오셨다 이거죠. 근데 그 자리에는 출가한 적도 없고 출가하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 자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몸이나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대체 무엇이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요? 출가라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출가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그 본래 마음 바탕자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바탕자리에서는 나와 나의 것이 없다.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의 경지에 있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나의 것도 없고 나도 없다. 나와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곧 마음이 생멸하지 않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고 생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상상하는 도인 것이니 그것이 곧 도라 그런 얘기죠. 여러 부처님들 또한 항상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래 마음자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불기 2563년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탄생하신 날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석가 탄신을 이렇게 표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공식 명칭이. 석가 탄신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꾼 분이 누구냐면 성수스님이었어요. 성수스님이. 이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성수스님은 우리 일반 그 수행자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선언이라는 말을 그 쓸 때도 선, 참선 선자에다가 근본 원자를 써요. 그분은. 보통 일반의 선언을 쓸 때는 한문으로 그 집원, 병원할 때 그 원을 쓰는데 이 스님은 거기다 현판을 갖다 무슨 선언이었는데 그 선 원자를 근원 원자를 써. 그러고 살생하지 말라는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순간은 네가 죽은 거다 이게. 그게 살생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너를 죽이는 순간이다 이게. 그렇게 오계를 설명하는데,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거기를 네가 직지라는 책하고 책이 쭉 나왔을 때, 그때의 그 원로의장이었던 보살사 큰 스님께서 원로의원들에게 책을 좀 이거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주소력을 줘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수님이 스님을 나를 보겠다고 봤으면 좋겠다. 좀 내려와달라. 그래서 거기를 내려갔어요.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49절을 지냈다고 그래요. 49절을. 그래서 그 궁금해서 어떻게 일찍 갔는데 49절 끝났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49절을 20분 만에 끝난대요. 경 하나 뭐 무슨 경을 한번 읽으면 끝났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 이제 법력이 있으시니까 그만한 그 법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의식이 없어도 자기의 법력으로 이렇게 극락으로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전에 해암 스님 같은 경우도 봉원사에서 그 7월 15일 백중 때 한 번 오셔가지고 주장자를 그냥 천대 의식을 하라고 해놓고 당신이 딱딱 한 번씩 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칠 때마다 한 명씩 천도가 된다. 보이냐 말이야, 보이냐. 그게 신도들이 신이 나가지고 신도 옆에다 의식하는데 주장자마다 탕탕 내리치는데 한 번 칠 때마다 한 명씩 천도가 되고 있다 이거. 해암 스님이나 이런 성수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영가 세계를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청하 스님도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손만 이렇게 만져도 아픈 분이 난다고 소문이 나서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손만 이렇게 만져도 난데 그때 당시에 그게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 큰 스님의 법력이 환자분들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대면은 영가들이 딱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나중에 지금 한마음선이 있죠. 한마음선은 저 안양 그 본원에 그때 당시 한마음선원의 그 비구니 스님도 그런 소문이 났어요. 대행 스님도 그 스님만 보면 병이 난다고 그랬어요. 스님만 그 비구니 스님만 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신도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만 보면 나야 되는데 나만 보면은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깡패 같다고 하는 마음은 깡패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들 또한 항상 하신다는 그 말은 바로 본래의 그 마음 자리는 생사가 없고 그 자리는 오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형상이 없고 이게 마음의 여기서 형상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의 모든 대상이 다 끊어진 거예요. 무심 경제예요. 마음에 누굴 생각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 우리 불교를 뭐 우상숭배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불교에서는 우상숭배가 없어요. 그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뭐예요? 망상인 거예요. 망상. 근데 자기네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박아놓고 있어. 그게 진짜 강한 상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자기들은 상에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오히려 불교 쪽을 향해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불교는 상이 없어야 돼요. 이게 부처님이 오신 뜻이라는 얘기지.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사물에 집착하는 건 다 상인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이미 향상이라는 향중이라는 사람은 이미 과거생에 스승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형상이 없고 그 본체 또한 그렇습니다. 본체 또한 역시 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본래 마음 바탕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도리를 알았고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원래가 있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음능을 아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다 몰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이 도리를 아는 거예요. 알고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도리를 일깨 주시기 위해서 사바세계 잠시 몸을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나타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대는 크게 깨달아 마음이 저절로 활짝 열릴 것이니 불법성 삼부에 의지해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성, 부처님 법승에 의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교학적인 설명하고 선적인 설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법의 보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불법성, 이게 우리가 삼보라는 얘기를 쓸 때에 법의 보자를 쓰잖아요. 삼보 여기. 그럼 뭐가 법이에요? 뭐가? 예? 뭘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그 스마트폰 고리,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그걸 가져와서 답을 하면은 그 길러가지고 하나씩 드려야 되겠네. 그걸 내가 100개를 구했어요, 100개를. 색스폰 고리. 그런데 그걸 보면 나중에, 아,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하는 분이구나. 걸렸으면 공부를 하는 분이고, 안 걸렸으면 공부를 안 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의 보라는 이 말을 쓴 것은 교학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서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이 법이냐. 경전이. 그 경호선님 같은 경우는 동학사에서 거기서 무문관, 즉 상자한테 방문해도 앞에다가 말 뜨고 열십자로 딱 박았어요. 내가 깨치기 전에 여기 안 나온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밑에 요만한 창문을 만들어서 하루 밥 한 끼만 노져라. 그리고 자기가 그 배설물, 그걸 밖으로 내밀 테니까 그걸 처리해달라. 상자한테. 그래서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수행입니다. 큰 모솔 하나 딱 들고 들어갔어요. 목을 여기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모솔. 그, 졸릴 때 이렇게 뚝딱하잖아요. 그리고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또 용명정이 나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그 시자가 나이가 어렸었는데, 시자의 그 아버지가 그 밑에 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밑에 동네에. 동학사 밑에 마을에. 근데 그분이 도인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동학사에, 그때는 비구들이 살을 때는 비구들이. 지금 비구니 스님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비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모 스님이 그 거사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거사님 하는 말이, 요즘 그때 당시에는 그 경호 스님이 20살 때쯤에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어린 나이에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원 강사로 강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충격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먼저 깨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자한테 그렇게 시켜놓고 방문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거사가 묻는 거예요. 그 총무 스님한테. 요즘 경호는 어떻게 생활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아, 요즘 뭐 방문 딱 걸어다니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하는 말이, 뭐, 그러면은 콧구멍 없는 소만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무수님이, 콧구멍이 없으면 숨을 어떻게 쉽니까? 그게 이제 오면서 콧구멍 없는 소만 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 청무수님이 하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콧구멍이 없으면 숨을 어떻게 쉬냐, 이지. 콧구멍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총무스님한테 뇌에서 이거 떨어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콱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제 절에 올라와서 그 저 시자부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경호스님한테 뭐 콧구멍 없는 소만 되면 된다고 그러는데 너 그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도량의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경호 스님은 콧구멍 없는 소만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시자가 그걸 이어가지고 경호 스님한테 막 그 음식물 들고 하면서 콧구멍 없는 소만 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경호 스님이 딱 들어요. 딱 듣는 순간에 확철대오를 합니다. 확철대오를. 그러고 그냥 방문을 발로다 그냥 뻥 쳐가지고 문짝을 그냥 확 부셔가지고 뛰쳐나와요. 아, 나는 콧구멍 없는 소다 말이야. 콧구멍 없는 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가 콧구멍이 뚫리면, 콧돌이 꼴리면 꼼짝 못하지. 안 그래요? 콧구멍이 없으면 자유인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소는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 바탕자리를. 바탕자리에 그 소를 비한 게 뭐예요? 소가 콧구멍이 있으면 다 윤회에 걸리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어디에도 콧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윤회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거사가 눈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지. 콧구멍 없는 소만 되면 된다. 이 한마디에 그만 경호 스님이 활짝 대우를 거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때 당시에는요, 경호 스님이 조선시대 말기에 뜻던 스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엔 동학사에도 그때 당시에 상궁들이 법문을 들여서 내려왔었대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백으로 알렸던 게 계효 스님이었어요. 계효 스님. 계효 스님이 그 동학사의 법당 와서 법문을 하니까 그 상궁들까지도 뭐 대만을 이뤘답니다. 마당까지 꽉 차서. 계효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잘했대요. 계효 스님이. 계효 스님이 거기서 법문을 막 하는데 경호 스님이 살짝 들어가서 듣더니 뻘떡 일어나더니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비유를 어떻게 나무를 비유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 애들한테 하는데 나무도 성장할 때 반드시 달아야지 자라야지 이놈이 커서 나중에 중요한 부분에 쓰여지잖아요. 대들뼈에 쓰든지 아니면 기둥을 쓰여지든지 이거 뭐 삐딱삐딱한 놈은 어디에 그 뗄까뗄까 안 되잖아요. 아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경호선 뻘떡 일어나더니 구부러진 건 구부러진 대로 멋지고 응? 축 늘어진 놈은 늘어진 대로 멋지고 말른 놈은 뗄감으로 좋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계효 스님 앞에서 법문하다가 막 할 말이 딱 끊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나 돌이나 보잘것없는 돌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쓸모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효 스님이 학문적으로만 말씀했던 부분이 거기서 꽉 막혀버렸어요. 거기서 그 말이 한마디 딱 하고 보임수행 수행을 하러 지금의 천장암, 천장암에 형님이 거기 계셨어요. 속가 형님이. 거기 주질이 계실 때. 거기 가가지고서, 형님, 내가 여기서 보임 수행할 테니까 방 한 칸만 내주셔. 그렇게 방 한 칸을 내줬어요. 내줬는데 보니까 벽지가 하나도 없어. 벽지가. 그러더니 그저 자기 형님 주지 스님 방에 쫙 들어가더니 경전책이 옛날엔 다 엮었잖아. 이렇게. 창호지를 써서. 그걸 들고 다니 쭉쭉 찍어가지고 벽에 갖다 풀 끓여가지고 척척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중들이 난리가 났지. 그 경전을 왜, 야, 너희들이 경으로 보이냐? 난 저기 똥걸레로 보인다. 똥걸레로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깨쳤을 때와 깨치전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이 보배에 그러면 경호선님한테는? 보배였다면 이걸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죠. 이미 이걸 비유를 어떻게 전하냐면 부처님도 우리가 목적이 큰 강을 넘어서 섬이 그 유토피아가 거기 있다고 했을 때 거기를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강을 건너서 그 유토피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 건넜어요. 그러면은 건넜으면은 그 배를 이용해서 왔으니까 배가 고맙다고 배도 들고 가야 되나? 예? 배 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깨닫고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이건 뭐요? 걸려라는 얘기지. 경호스님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배라는 말은 이 눈앞에 펼친 모든 대상들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보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배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배라는 말은 바로 아까 불생불명 자리, 생도 죽음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부처님이고 그 자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행한다면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승이라는 얘기죠. 청정승. 그걸 우리는 의지해서 수행을 해 나간다 했을 때는 반드시
깨달음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의지해야지, 뭐, 나를, 이 몸뚱아리를 의지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이 자기 본래에 갖추고 있는 불생불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 그게 진짜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저,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자꾸, 저, 부처님, 예? 뭐, 여기, 이 그림, 여기 절 만 번 두고 해보셔. 이분이 눈 깜빡하나. 이건 마음으로 그려낸 거잖아. 마음의 그림자야. 이게 하가가 마음의 그림을 딱 마음속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하가가 막 마음속에 있는 걸 그려 표현한 거, 이게. 그 마음에 뭐야? 그림자다. 그런 얘기. 마음의 그림자.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절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 본래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이분한테 절하는 것은 바로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한테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니 뭐 복을 줄 겁니까? 그냥 가서 그냥 그림으로 있는 거지.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법문한다고 박수를 치나, 아니면 뭐 절한다고 이분이 뭐 고맙다고 하나,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어느 절에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아, 스님 실망했습니다. 자기를 띄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직지 내용을 통해서 정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무언가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척도를, 불교의 척도를. 근데 10일날 그 아산병 병원에 그 비그린 스님이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그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전번에 내가 얘기했을 때 스님한테 실망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또 가? 실망하라고 또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 오셔야죠. 아니, 내가 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도란 말 쓰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 저한테 그래. 스님 실망했습니다. 뭘 실망해요? 했더니, 아니, 기도를 나는 지금까지 아픈 분들, 환자분들, 가족들 오면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질 거라 얘기를 했는데, 왜 스님이 기도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해놓으니, 내 꼴이 뭐가 되냐고. 그래도, 기도라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경전에 기도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경전 자체. 그래서 이 원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 관세음보들 가면 찾을 때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따뜻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 지금 웃음치료 있잖아요. 웃음치료. 그 웃으면은 뇌에서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우리는 염불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에너지, 도파민이 막 그냥 수치가 막 그냥 증가된단 말이에요. 좋은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좋은 파장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좋은 인연들이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고 뭐 그 사냥 대신 사냥 대신 찾아봐요. 도끼가 막 만나요. 도끼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신앙을 갔든 안 갔든 디고 안 디는 것은 이미 사실은 우리가 업이 있어요. 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뛰고 안 한다고 안 돼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래, 만약에 그 염불에서 무조건 다 잘 된다면 스님들은 죽지 말아야 돼. 안 그래요? 갈 때 되면 다 갑니다. 몸뚱아리 때가 되면 다 바꿀 때 되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에 그저께도 그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에 그 뭐 엠 뭐요?
S인가 뭐 거기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 나와 있더라고요. MBA사. 응, 그래 우리 교사님 머리가 좋으시네. MBA사. 그렇게 자꾸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저는 뭐 공부 어디 가면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런 걸 안 해. 책도 잘 안 봐서. 그러면은 그 명상할 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탁한 기운들을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거지. 그게 뭐 어디서 날라와서 부러진 걸 붙여주고 죽을 놈의 목숨을 연결해주고 그런 건 없다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서 탁한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암세포라가지고 또 생명체예요. 그 암세포라는 것은 나한테 전쟁에 죽음을 당한 놈들이야. 그것을 우리가 염불하면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서 그 좋은 에너지가 과거생에 맺혀 있는 그런 탁한 기운들을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겁니다. 지금 옛날에 그 무속인들이 동네에 이렇게 약간 저기 앉아서 복숭아 나무 묶어놓고서 막 두드려 패잖아요. 그 원리가 뭐예요? 내쫓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의식이에요, 그게. 지금 목사님들이 그거 안 산다고 두드려 패잖아, 내쫓는다고. 지금 옛날 무당이 왔던 걸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걸. 아, 그리고 자기는 그냥 선진화로 얘기를 해, 그거 하는 게. 하는 걸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 우리 무속인들이 했던 것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거예요. 두드려 패잖아, 막 그냥. 어쩌면 막 죽이기도 해요,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하스님 같은 게 이렇게 사람 만지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우리 신도분들 법회 끝나면은 참선을 한 10분씩, 20분씩 시키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분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든. 그러면 죽비로다가 그냥 탁탁 쳐. 그러면은, 어우, 시원하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영가들이 붙어지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때려달래요. 때려달래요. 그게 그런 원리예요. 이걸 언젠가는 제가 밝혀낼 겁니다, 이거. 반드시. 지금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조언병 환자도 있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그게. 비응이 들어. 비응이 들어와. 예. 그건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약물 치료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아까도 아침에 그 입제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도와 보슴도 아까 왔는데 이제 가끔 친척인데 그 한 분이 아드님이 이제 늦게까지 안 가고 있었던 것 같은 나를 좀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누워서 꼼짝을 못했는데 어제라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올라와 보라고. 그래서 운동을 이제 가서 하고 난 다음에 2시 반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난 2시쯤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앰뷸런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다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서 큰실이 있고 얻고 들어왔어요, 방까지. 그 상담을 하고 나니까 걸어 나갔어요. 이 기독교 신자 같은 게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극단시킵니다. 아, 스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걸어 나갔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 그런 그 막 빙빙빙 도는 증세.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병명이? 아, 이명증이라고 안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석증? 예, 네, 이석증. 예. 네. 그러니까 그 예, 네, 그와 유사하게 알던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름이. 이석증 기회 안에서. 예. 그럼 그래서 그 영혼들을 빼집어내는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는 증명 못 하지. 예. 네. 그거 빠지면 그 증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지금은 가족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의사분들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 아들도 폐암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폐암으로 돌아가시면 들어오면 폐암이 발병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이아몬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탄소화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화물. 그 탄소화물이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그게 파동 쪽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전문가도 구분을 못해요. 지금의 이 그 현대의 그 물리학이 파동만 숫자만 파악이 되면은 똑같은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파동이. 계속 어지럽다는 생각을 하면 그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그 파동이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물리학의 원리가 뭐냐면 원자 핵에서 이게 일곱 바퀴를 돌으면은 전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몇 바퀴를 더 돌면 양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이게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런 원리를 지금 다 펼쳐놨어요. 그 원리를. 그 어떤 것도 마음의 파동에 의해서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했지만 마음 자체가 모양이 아닌 거니까 모양이 아닌 것이 그것이 작용할 때 나타난 것도 역시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쓸데없이 불법성 얘기하다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서 우바국타 존자는 향중을 머리를 깎아 출가시켜 구주께를 주고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 개성으로 말했다. 보통 출가라면 5개부터 먼저 이렇게 수수하거든요. 5개. 5개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구주께를 줍니다. 이게 비구 같은 경우는 한 250가지를 지키라고 그래. 비구리는 또 업이 무겁다고 더 지켜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5개만 지켜도 잘 사는 거라 지금.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개 부분은 뭐 눈에 보이는 거 죽이고 죽이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에서는 우리는 본래 한 몸이야. 한 몸뚱아리에요. 본래 돌아가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나온 다양한 모양과 이름은 나타나도 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를 죽이는 것은 하나이니까 나를 죽이고 훔치는 것은 내 거 훔치는 거고 너를 도와주는 건 나를 도와주는 거.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왜 무예행을 경화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눈앞에 모든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로 돌아가니까 다 모든 게 하나예요. 한 몸이야. 내 몸이야. 하나의 한 뿌리고. 그게 그래서 자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건 그건 나를 죽이는 거고. 너를 살리는 건 나를 살리는 거고. 방생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로 접근하면은 이 우주를 큰 틀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평화로 나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개성 보물 읽겠습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이요. 그냥 이름이 본래부터 그냥 마음이 그냥 마음이다 그래요.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래의 마음에는 법이 있지 않네. 그러니까 본래의 그 근본 실상 바탕자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떠났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법이라는 말을 써도 그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거담이 헷갈리죠? 아니 안 헷갈려요. 이제 안 헷갈려요? 이제 우리 거사님은 참 우리 그 두 분은 자세가 됐어요. 자세가 이 건달 보살이나 건달 거사들은 절대 앞에 안 앉아요. 예, 뒤에 아주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어깨 힘주고 무게만 잡아. 저 사람이 어떤 얘기냐. 진지하지 않아. 뒤에 측에 앉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 약간 건달 끼는 사람 뒤쪽에 앉습니다. 두 분은 자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앞자리에 앉는다는 게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당당히 공부를 하겠다 이게. 예? 예, 우리 스님들 연수 교육 가잖아요. 저는 이제 연수 그런 교육 다 끝났는데, 가서 보면은 절대 앞에 안 앉아. 약간 건달끼는 사람은. 뒤쪽에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다가 저기 하면 지루하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아마 일반 공무원 연수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을 꼭 있어. 어디 가는지 간에. 약간 어깨에 힘만 주고, 자기가 좀 뭐, 응? 법납이 높거나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저는 연수 교육 가면 그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앞에 앉아서 졸으면 대부분 지적을 하거든. 앞에서 강의하던 분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책을, 응?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앉는 게 좋습니다. 앞에. 법이 있고 본래의 마음도 있다면, 만약에 법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도 아니고 본래의 법도 아니네. 그러니까 본래에는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 우리 거사님이 전생에 이게 늦게 이게 부처님 인연이 됐어도 상당히 근기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거사님이 지금 이거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해 못하죠. 우리 회원사 저기 부의장님 이해가 되셔요? 안 되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은 얼마 온지도 안 됐는데 지금 이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거 앉아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 왔어요. 예? 그 이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깥 파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은. 참. 이게 마음도 아니고 본래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거사님이 이걸 한순간에 마음이 아 그렇구나 하는 그 마음이 씨앗이 돼버려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젠가는 그 시야가 발화가 됐을 때에 활짝 열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도 지금 뭐 공부 어떻게 되라도 하려고 뒤에 절대 안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으면은 우리 거사님처럼 안다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이 거사님은 그 지금 이해한다는 게 대단해요. 저는 이거 알기 위해서 근 30몇 년을 목탁 쥐고 앉아 있었다니까. 우리 거사님이 얼마 안 앉아가지고 금방 알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다음에는 꼭 스마트폰 고리 드리겠습니다. 1년만. 이거 끝까지 다 공부하면 대단할 것 같네. 하나 그 거사님들 좀 차려요. 내 독등에다. 네. 하나도 들 겁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수박 겉핥기로 막 가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직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 분장이라도 확실히 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이해를 이렇게 시키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끝까지 들으면은 어쨌든 문자 도인이 되든지 도인이 될 것 같으네요.